아이돌 가수의 배우 데뷔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꼭 아이돌이라고 해서 꿈이 아니 직업이 가수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연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죠? 일단 뭐 배우들도 노래 내기도 하고 저는 딱 그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나 뭐 가수나 뭐 개그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분야를 도전하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새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돌이 만약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발연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은 아이돌들도 연기 수업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이돌들도 색다른 매력을 보여줘서 그런 작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돌들이 배우에 데뷔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아이돌 중에서도 충분히 연기력을 갖춘 배우 아니 연기력을 갖춘 가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인재들을 그냥 아이돌이기 때문에 막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객관적이어서 아이돌이어도 연기를 못하면은 그냥 소비하지 않고 아이돌이어도 뭔가 연기력이 좋으면은 굉장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배우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그리고 약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가수의 배우 데뷔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혜진이처럼 그 배우에는 그러니까 캐스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이미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연기력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배우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사람 자체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는 배우의 인지도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이유도 말해야 되나요? 네네. 어차피 연예계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데 뭐 아이돌 가수라고 해서 굳이 아이돌 그 노래만 하고 그러진 않아도 아이돌도 다양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다양한 장르를 좀 이렇게 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서 이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임시완 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돌 가수가 배우가 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가수가 배우 이제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배우가 됐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자신이 행한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찬성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한다 의견을 내는 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또 뭔가 계속 도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전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돌 가수를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에 직접 출연을 시켰을 때 그만큼의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아이돌 가수가 노래도 잘 부르고 배우도 잘하고 연기도 잘한다? 이러면 이제 그만큼의 뭐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의 많은 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아이돌 가수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작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아이돌도 그러니까 누구나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배우가 누구 꼭 뭐 아이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돌이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저는 찬성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과 그 재능만 있으면은 누구나 배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나는 아이돌이라는 게 꼭 이제 노래나 춤에 이제 한정돼서 이제 활동하기에는 재능이 너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엔터테인먼트로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그 아이돌 가수의 꿈이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였을 수도 있고 또 아이돌이 배우를 한다고 해서 뭐 피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돌이든 배우든 결국에는 대중들의 관심이나 이제 대중들 앞에 노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돌들이 배우로서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섭외가 들어오고 혹은 이제 감독들과 출연진들의 동의가 얻어지고 대중들의 동의가 얻어진다면 충분히 배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가수의 배우 데뷔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우 연령가를 나온 아이돌들도 많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너무 아이돌이라는 그런 위치로 인해서 주연을 차지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으로서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호로 들었습니다. 아, 각자 아이돌들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각자의 네, 노력이 있으니 또 그쪽에서도 잘 대해주시지 않을까. 뭐 잘하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옛날에 이제 뭐 응팔이나 응사 때 혜리가 이제 뭐 잘한 것처럼 뭐 아이들도 충분히 연기 잘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력 있는 다른 배우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잡은 거니까 그렇게 뺏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돌들이 기존 팬덤이 있는 상태에서 도전하기 때문에 신인 배우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아이돌이 데뷔 아이돌이 배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들도 그만큼의 페널티를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하는지 아니면 그 아이돌에게만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오디션을 통한 거라면 그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른 실력이 좋은 배우들은 어쨌든 자기 실력이 있으면은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이돌들이 그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력 있는 배우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 캐스팅 할 때부터 그 배우의 이미 명성과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회를 빼앗는 거라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어쨌든 그 사람도 아이돌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명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인지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돌의 배우의 데뷔 찬성합니다. 배우의 이제 이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꼭 배우의 자리를 침범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누구나 배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배우의 역량이지 아이돌 가수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만약에 캐스팅의 어떤 뭐랄까 유착이 없었다면 그게 더 실력이 그 사람이 더 어떤 맞는 배역이라서 뽑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공평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이제 요즘은 다 멀티랑 융합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 개그맨 분들이 가수 노래 트로트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분들이 다른 뭐 언니스에서처럼 배우분들이 그 가수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 많이 걸 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사회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죄송한 말이겠지만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넓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돌 중에서도 실력 있는 연기 실력이 높은 아이돌이 있을 수도 있고 실력 있는 배우라면 배우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건 이제 배우가 결정한다기보다는 PD나 그쪽 기획 단계의 문제라서 그 배우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드라마의 화제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이돌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신인 배우들에게는 불공평한 조건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인 배우들의 데뷔나 그런 작품의 한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는 자신의 능력에 또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신인 배우들에게는 물론 자기들은 불공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신인 배우들도 어느 정도 필모를 쌓아서 이제 발전을 한다면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돌 때문에 내가 쓸 자리가 부족해진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신인 배우인 이유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인 배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작은 일에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 올리다 보면은 자신도 결국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불공평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분도 신인이고 왜냐면 뭐 그 아이돌도 당연히 신인일 때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뭐 계속 경력을 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인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신인 배우라는 단어가 이제 결국은 배우를 처음 하는 사람이란 얘긴데 그렇다면 아이돌들도 배우를 처음 전환한다면 신인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우들 중에서도 아역 배우나 혹은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혹은 이제 부모님이 연예인이셔서 그 자녀로 이미 충분히 팬덤을 확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돌이라 해서 무작정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배우 데뷔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배우로 전향하는 거는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배우라는 원래 직업을 가진 분들의 직업을 뺏는다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게 돼서 굳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아이돌을 했으면은 그쪽으로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배우 쪽으로 전향을 하면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건 좋은데 그 직업에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은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 X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저는 연극 전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아이돌에서 유명세를 타고 연기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제 데뷔를 했었을 때 배우로서 데뷔를 했었을 때 사실 배우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뭐 아이돌이 배우로 나가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 X입니다.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연예인들을 잘 모르고 상관하지 않지만 아이돌들이 인지도가 있는데 그 인지도로 무명 배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신인 배우나 배우 지망생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돌 출신 사람들이 그 배우로 올라오면은 그 자리를 약간 생태계를 위협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제 아이돌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약간 아이돌들이 하는 보통의 이유가 배우 쪽이 일단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일을 했으면 그 일을 시작하는 이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배우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아이돌의 본분은 일단 끼 발산? 춤과 노래?
그걸로 일단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본분을 먼저 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연극 쪽이나 그런 극단에서 활동하는 그 드라마나 그런 데뷔를 위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이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위협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돌 가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다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팬 입장에서는 좋겠죠. 물론 아이돌이 연기를 잘해서 대박 나면은 보는 사람도 좋고 만드는 사람도 좋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보다 그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돌들의 뭐 뮤직비디오나 자체적인 콘텐츠에서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뭐 영상에서 뭐 아이돌들이 연기하는 걸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사실 잘했을 때는 와 이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못하는 사람을 봤었을 땐 꼭 나와야만 하나? 왜냐면 그 말고도 정말 실력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